그럼 13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만식의 논 이야기에 대한 이제 얘기죠. 논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 한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갖고 있던 논을 일본인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일본인이 이제 그 논을 나중에 이제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그래서 한생원은 자기가 이제 원래 땅 주인이었으니까 내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놈의 그 정책이란 말인가? 대체 이걸 누가 감히 뺏어간단 말이지? 나라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원래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 독립되었을 때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해방된 거, 조국의 해방에 대해서 전혀 기뻐할 줄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그런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또한 국가가 너무 한생원 말대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모든 이제 토지들을 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했었는데 남한에서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 전부 다 이제 비판하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었던 국가와 그리고 그런 조국의 해방의 의미를 몰랐던 무지한 민중의 모습인 한생원 둘을 전부 다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3번을 보면요. 1번.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라는 건 웃기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서술자의 논평은 뭐예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뺀더거미 저 거동보소. 아주 웃기기 짝이 없소. 라든가. 우리 춘향이 열녀도 아니고 아주 그 열녀가 이제 이런 열녀는 절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나 또는 심청이의 효도는 아주 출천지효라 하늘이 내신 효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서술자의 논평입니다. 이 사람의 효도는 아주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의 어떤 나쁜 짓은 너무너무 아주 몰지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서술자의 그런 논평이죠. 그런데 이 서술자 논평은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고요. 어디서 드러나요? 고전 소설에서 드러나는 얘기죠. 그래서 1번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채만식 논 이야기 지문을 쫙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자가 딱히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주관적으로 이 인물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 게 없고 한생원의 어떤 그런 몰지각한 민중의 그런 모습은 대사를 통해서만, 대화의 지문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1번은 틀린 거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얘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따옴표 안에 들어 있는 말들을 다 보면은 사투리 같은 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있었더라네라든가 또는 뭐 오늘버텀 도로 날아오는 백성이네. 뭐 오늘버텀 또 그다음에 뭐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도 고작 그래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이거는 약간 그렇게 사투리 같진 않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은 니 맥가시길래 내 맥가시다 한덕문이 맥가시다 뭐 맥가시라는 표현 역시 사투리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적 표현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또 구어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말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구어체는 말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할 때 쓰는 용어들이고요. 문어체는 아주 이제 화려하게 수식을 해서 문장으로 딱 정갈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게 바로 문어체인 거죠.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3번.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서 사건을 전개한다. 한 인물, 누구? 한생원에 맞추어서 사건 전개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14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지 이제 뭐 헷갈릴 건 없고요. 이제 정답만 볼게요. 정답을 보시면요. 리을. 한생원은 원룸 김가에게 속아 논을 빼앗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리을 부분 보시면은 병신년에
병신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연도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뭐 갑오년, 뭐 임진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원놈이라는 건 원님이에요. 원님 고을 사또 사또를 이제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님이라고 하나 원놈이라고 한 거예요. 원놈 김가가 김씨가 우리 눈 12마지기를 뺏을 때도 핑계는 다 있었지. 그러니까 그내 땅을 뺏으려면은 무슨 핑계가 없겠어? 무슨 좋은 명색이 없겠어? 그 예전에 그 군수가 내 땅을 뺏었을 때도 정말 어이없는 약탈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지 나름대로 내세운 어떤 이유는 있었더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또에 대한 어떤 분개심과 적개심이 드러나 있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그다음에 15번에 A 볼게요. 15번에 A 보시면요. 난 오늘버텀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땅이 나라가 이제 그 다시 조국이 해방이 되면은 자기 땅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이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고 그래서 다시 나라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난 우리나라 인정하지 않겠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5번입니다. 해방이 자기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공평한 토지 분배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한생원은 자기 자신에게 땅이 돌아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받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16번 볼게요. 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보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방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의 존재적 의의에 대해 무지하고 공동체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민중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또한 그리고 국가와 제도에 대해서도 친일파와 혼탁한 사회의 모습에서도 이제 비판을 둘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번 보시면요. 한생원은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민중의 한 사람이겠군. 네, 맞죠? 이거, 나라가, 해방했는데 전혀 기뻐할 줄 모르고, 해방됐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인 거 맞죠? 그다음에 2번. 길천 농장 산림 관리인은 시대의 혼란을 틈타 제의 속을 챙기는 약삭빠른 인물이라 할수 있겠군. 길천 농장 산림 관리인은 이제 일본이 도주해 갔을 때, 그 위임장을 받아요. 네그 서로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이땅 나한테 준다고 얼른 써줘.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써주고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그걸 또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약삭빠른 어떤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삭빠른 친일파, 재빨리 변신을 꾀하는 친일파 그리고 그 혼탁한 사회에 영합한 무리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그럼 맞는 말이고요. 3번. 한생원과 영남의 대화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보여주고 있군. 이 한생원과 영남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영남이 누구예요? 영남은 그 길천 농장 산림 관리인에게 토지를 새로 사들인 사람이죠. 그 한생원의 그 토지를 나중에 다시 사들인 그 조국이 해방되고 난 후에 다시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과 이제 한생원의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 내 땅이야. 왜내 땅이야? 내가 합법적으로 돈 주고 샀는데 왜내 땅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 땅이었으면 내 땅이지 하면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쟁 사건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 자체가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무지가 보여주는 폐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아주 비약적이고 과잉 해석한 그런 설명인 거죠. 이렇게 이거는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가 아니라 어떤 조국이 해방되고 난 후에 해방 직후에 혼란하고 혼탁하고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분쟁이 치달았던 갈등이 극심했던 사회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이제 그런 무지가 드러내는 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독립을 사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관점, 자기의 이익에서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생원은 공동체 의식, 자기가 국가의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네, 부족한 사람인 거 맞죠? 그다음에 5번
해방기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구장과 한생원의 대립에서 국가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네. 구장과 한생원이 대립할 때 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이 옛날에 일본인한테 돈 주고 팔지 않았냐? 돈 받고 팔지 않았느냐? 돈 받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일본인의 재산이었다가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냐 말이냐? 이게 이제 구장의 논리고요. 한생원은 원래 내 땅이었잖아. 그리고 나라가 원래 없던 존재인데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내 땅이었던 걸 채간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작가의 어떤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국가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네, 이 국가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구장과 한생원의 대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맞는 말인 거죠. 이 채만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렇게 해방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어떤 고마운 노릇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7번에서 20번 비문학 작품 보도록 할게요. A를 고려하여 사진을 찍고자 할때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A 부분에서는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요. 이것을 보시면요. 네, 그 영상 이미지가 대상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영상 언어라는 것은 카메라 앵글, 이미지 크기, 그리고 색채 전체 구성, 여러 가지 형식적, 스타일적 특성 같은 걸 의해서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에서 하고 있는 말은 영상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모방해서 그대로 보여주긴 하는데, 모방은 하는데, 창조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다. 또 앵글이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찍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또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A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네. 17번 A를 고려하여 사진을 찍게 되면은 1번 모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반영된 상태로 뭔가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그 카메라를 조정한 거죠. 2번 모델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하여 외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지.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안 했습니다. 창조적으로 변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네요. 그다음에 3번 붉은색 넥타이를 강조해서 열정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게 해야지. 네, 3번도 전부 다 주관적인 해석으로 창조적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4번도 네, 전부 다 4번, 5번 전부 다 네, 어때요? 뭐 조명이나 아니면 낮은 위치 촬영이나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 해서 그 촬영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 4, 5번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18번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사례 중에서 A와 B를 드러내는 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뭡니까? 도상성이에요. 도상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각과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대상의 외향을 모방해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도상성이라는 것은 외향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모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감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도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B번, 지표성이 있습니다. 지표성을 보시면요. 이 지표성은 인과관계에 의존했다고 했어요. 인과관계에 의존했고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 예측되는 기호적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인과관계에 토대를 두고, 이 인과관계 토대를 두어서, 원인이 이랬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겠지. 또는 결과가 이러니까 원인은 이런 거였겠지라고 원인 또는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원인만 놓고, 그다음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과만 놓고 원인을 예측하는 게 바로 이 지표성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B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4번. 농부가
노란 은행잎을 보고 있는 장면. 어느새 가을이로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 자, 은행잎을 봤습니다. 은행잎은 뭡니까? 결과예요. 은행잎을 보고서, 은행잎이 있으니까 뭐가 왔겠어? 가을이 왔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표성이죠. 그 다음에 나와 볼게요.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보고, 곧 비가 쏟아지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먹구름을 봤습니다. 원인이죠? 아, 이제 곧 비가 내리겠군. 결과를 예측했어요. 지표성입니다. 그다음에 3번. 한반도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모방한 거죠, 외양을. 그러니까 다는 네, 도상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볼게요. 교통 신호등을 보고서 아, 정지해야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 교통 신호등을 딱 보고 이 교통 신호등이 지금 가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멈추라는 신호인지 그 교통 신호가 지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는 지표성이고요. 다는 도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좀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9번 볼게요. 영상 언어는 비결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언어가 비결정성을 지니고 있다. 비결정성이 뭐예요? 결정되어 있지 않은 성질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비결정적이라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드러나 있네요. 그 1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영상 언어는 문자 언어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에서 그첫 번째 줄 끝에 보면요. 그 비결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 언어는 문자 언어보다 비결정적이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는 책으로 인쇄되어 있는 건딱 고정되어 있는데 영상은 어떻대요? 비결정적이래요. 좀 몽타주기법이나 뭐 쇼트 연결 장면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당히 비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뭐 나무가 이제 나와 있고 바다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가 나와 있고 신발이 이렇게 하나씩 커트커트커트를 연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를 자기 자신이 해석해서 그래서 그 수용자라는 거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독자나 또는 관객을 말하는 거죠. 수용자가 그 장면을 보고, 영상을 보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군이라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비결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와 영상의 객관적 거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상 언어는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독창적인 방법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의미를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적이고 애매모호한 특성도 있고요. 또 관객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관객이 정서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서 하나의 느낌이 어떤지를 받아들이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2번이랑 4번이 서로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밖에 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해서 문제 푸시면은 좀 답을 고르기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번 볼게요. 문맥상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환기하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기한다는 거는 어떤 생각이나 여론이나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걸 환기한다고 해요. 추론하는 거는 미루어 생각해서 논해보자라는 거고요. 상정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상황을 가정적으로 딱 단정해서 이럴 것이다. 이 상황은 이럴 것이다라고 딱 자기가 가정적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모색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찾고 연구하는 것을 모색한다고 하고요. 구상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계획을 짜는 것을 구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은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떠오르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떠오르게 하는 것,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은 환기하고와 바꿨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21번에서 24번 볼게요. 21번에서 24번 보시면 21번부터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통시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천 과정을 제시한다. 통시적이라는 말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이랬고, 16세기에는 이랬고, 17세기에는 이랬고, 현대에는 이렇다. 뭐 고려시대는 이랬고, 조선시대는 이랬고, 현대에는 이렇다. 네? 뭐 1950년대는 이랬고, 1960년대는 이랬고, 1990년대는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술에다 가는 게 통시적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죠. 시간적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가설을 먼저 제시한 후 과정에 따라 이를 증명한다. 네, 이것도 가설을 제시하거나 과정 전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조응과 담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과 담화 즉시가 어떤지, 그리고 선행 즉시와 후행 즉시는 어떤지, 전방 조응과 후방 조응은 어떤지, 그두 개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죠. 대상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징을 설명한다는 4번이 맞게 됩니다. 그다음에 22번 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눈이 오는데 거기는 어떠니? 자, 가의 여기와 거기는 담화의 일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화 즉시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는 공간적인 장소이죠. 공간 즉시예요. 담화 즉시라는 것에서 담화가 뭡니까? 이야기입니다. 담화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화 즉시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한 말, 이야기 자체를 직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나온 설명으로 하게 되냐면은 김 회장은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김 회장이 사회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말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그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담화즉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저기라고 나왔던 이가 부분은 이거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담화즉시가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네, 적절하고요. 2번 볼게요.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장소에 표현되는 원래 표현이었는데 보통 아래는 이제 공간적으로 밑에 있는 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간적인 것을 지시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아래 단락이라고 해서 아래 나오는 모든 내용이죠. 아래 문단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래 문단 내용 전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담화 즉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다에서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의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라고 했을 때이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문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보시면은 여기서 뭐 담화 즉시와 마찬가지로 좋은 표현은 지시 대상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뒤에 올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화 즉시와 좋은 표현은 둘다 지시 대상이 그것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의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지현이 결혼한다고 한다는 사실은요. 이렇게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전지현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네,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선행과 후행이 둘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니까 네, 답번도 맞는 말인, 3번도 맞는 표현인 거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다에서 그것 대신에 이것을 쓰면 발화 내용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좀더 가깝다는 것을 탐낼 수 있다. 자, 다에서 보시면요. 그것이라고 안 하고 이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는 좀더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표현을 이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이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담화 표현에 있어서도 이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 좀더 이게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지금 당장 바로 읽었던 사실이나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어떤 신문을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좀 가까운 심리적인 표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볼게요. 라의 그것. 골목길에서 그것을 밟을 뻔했어. 길 한가운데 소똥이 수북해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네, 뭐예요? 소똥이죠. 그래서 그것은 길 한가운데 수북이 있는 소똥이라는
언어적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그 소통이라는 대상 자체입니까? 대상 자체이죠. 그래서 그 대상 자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담화 즉시가 아니라 후방 조응이에요. 만약에 담화 즉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길 한가운데 소똥이 수북히 쌓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리켜야지 담화 즉시예요. 그러니까, 아, 골목, 너그 얘기 들었니? 너 그거 들었니? 소똥이 길 한가운데 수북히 쌓여 있대. 이렇게 말하면 이때 그것은 담화 즉시예요. 그런데 나 그것을 밟을 뻔했어. 소똥이 길 한가운데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그것은 소똥 그 자체만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상 자체를 표현하는 조응에 해당하는 거지. 조응에 해당하는 거지. 담화 즉시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은 후방조응, 담화 즉시가 아니라 후방조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네, 이런 문제 전부 다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지문과 관련지어서 지문에서 한 언급한 내용만 찾으려고 하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23번에서 A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는 뭡니까? 공, 지시적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공지시적 관계예요. 네, 공지시적 관계는 이제 뭔지 살펴보시게 되면요. 조응 표현은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공지시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아까 공지시적 관계는 바로 조응 표현과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공지시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통 얘기 있죠. 그 소통이 있다. 근데 그것을 밟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소통을 가리킬 때 이런 것은 공지시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야. 이것은 반지 그 자체죠.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조응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지시적 관계가 맞네요.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 관우는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역시 지갑 그 자체죠. 저것 좀 봐. 저 높은 곳에서 지상을 향해 송곳처럼 떨어지는 폭포수를. 저것은 폭포수 그 자체를 가리켜요. 곧 반장 선거가 있어. 여기에 출마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기는 반장 선거 그 자체죠. 그다음에 장비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용돈 그 자체입니까? 아니죠. 장비가 부모님께 용돈을 타쓴다는 사실, 담화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화인 거지, 그 용돈을 받는다는 일 자체를 가리키는 게, 그 용돈 자체를 가리키는 대상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혼자 담화 즉시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기억 볼게요. 24번에 기억 볼게요. 24번 보시면요. 기억의 의로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보시면은요. 장소 즉시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담화 즉시는 뭐뭐는 뭐뭐로 실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뭐로가 어떤 기능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것 대신에 대체할 표현이 뭘까? 이거 대신에 어떤 말로 바꿔 쓸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모는 모모라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모모는 모모라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암흑으로 변했다. 이거는 A에서 B로 변한 거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암흑이란 방법으로 변했다. 이렇게 할수 없죠. 부모님께 아침과 저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조석을 방법으로 하여 문안을 드렸다. 안 되죠. 의사는 내시경을 수단, 방법으로 하여 질병을 발견했다. 네, 3번이 적절하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진 전부 다 수단이나 방법이 될수 없는 표현들이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4번까지 살펴보았고요. 네, 남은 시간에 마지막 문제들 나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